제 마음속에 BTS입니다. 빨라. 와, 손가락은.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야, 이거. 이게 이제 요번이 이제 진짜 본 게임인데요, 그죠? 아, 그래. 네. 아, 야, 얼마만에 하는 거야? 저요? 오. 저 지금 한 이거 한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 아, 진짜 대결. 네, 이제. 진짜 했습니다. 선생님도 거의 한. 오, 정현 씨 행복했겠다. 아,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오늘 네. 준비한 음식은 전복 버터구이 타락죽입니다. 아, 타락. 타락죽. 오. 벌써 타락했죠? 선생님 요리 이름은 뭐예요? 연정쌈. 연정쌈? 연보이가 정인이네 놀러 왔쌈. 연보이가 놀러 왔쌈. 어머 셰프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귀여움이. 아, 선생님. 준비하셨어. 선생님 이름도. 진짜. 야, 이름 잘 졌다. 아, 뭔가 쌈 요리인가 보네. 쌈 요리? 어, 살인 예고. 아, 긴장하셨어, 두 분 다. 아, 진짜 긴장했어요, 15분은. 자, 대결 시작합니다! 시작! 아, 떨려, 떨려. 아, 진짜. 아, 15분 시작했어요. 진짜 스킬이 왔다. 빨라. 자, 여기에다가 버터.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양파를. 양파를. 네. 배워야지. 입자를 작게 해주면 작게 해줄수록 빨리 부펴져요. 채소가 이 프로그램 유용한 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쉽게 해주셔. 응. 약간의 소금간. 같이 이렇게 엉기기 시작할 때 약간의 쌀가루. 쌀가루 들어갔어요. 쌀가루. 몇 쌀가루였어요? 찹쌀가루. 찹쌀가루. 이때 넣어주셔야 되는 게 이거 봐. 나 밥 안 데쳤어. 아, 이게 뭐예요? 깜빡했네. 깜빡했어. 원숭이도 나머지 떨어지려. 어떻게 해. 열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 또 시간을 쫓기면. 와. 벌써 3분 지났습니다. 아, 벌써 3분 지났어요? 지났어요? 벌써? 안 되겠다. 네. 하필 또 메뉴가 죽이라. 이제 밥도. 아, 지금 뭐 벌써 나오고는 있는 거. 아, 우유 들어갑니다, 우유. 크림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너무 고급죠. 한번 잘 끓었을 때 그대로 쭉 베이스가 됩니다. 약간 좀 맛있어. 크림 스프 같이. 그치. 근데 한국적인 맛이 나니까 더 고소하고. 이 상태에서 직접 갈아줘요. 이거 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6분 20초. 자, 이현복 셰프 한번 볼까요? 뭔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느껴지는데. 아니, 이현복 셰프님은 요리하실 때 웃으세요. 미소가 항상 있으시고요. 그래서 넣고 소금 조금. 시대네. 반죽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신다. 와. 이제 반죽을 먼저 하는 게 이제 반죽을 빨리 계속 숙성을 시키네. 근데 그 반죽을 덮어놓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약간 그래서 뜨거운 온기가 안에서 보면 약간이라도 숙성되게. 숙주, 숙주. 숙주에. 아, 기름 두르고. 이거 채를 썰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뭐,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꽃도 아, 아주 그냥 손도림이 진짜. 저런 게 약간 기술 같아요. 옆에서 많이 배우셨겠다. 와. 이야. 그 사이에 반죽이랑 채랑 다 하신 거예요, 또? 야. 해야지 이제 또 부드러워. 아, 이거를 그대로 그냥 기름에. 와. 아, 냄새가. 이게 무슨 요리죠? 아니, 아까 그냥 훨씬 빨라주셨어요. 아, 이거 15분이니까 우리도 이거 안 하지만 진짜 기다려. 쌈에 들어갈 파. 와. 와, 진짜 이 스토리 파스텔이야. 아, 진짜 멋있다. 오, 멋있어.
멋있어. 오, 진짜 멋있어요. 오, 진짜 멋있어요. 스킬은 중식이 역시. 아우, 생색은 최고 잘 나. 중식이. 칼도 크고, 아, 소리도 크고. 아니, 저런 쌈을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하시냐고. 근데 표정은 긴장 안 돼 보여. 네. 소름 긴장됐어요. 웃으시니까. 원래 기름을 덜어내야 되는데 덜지 않고 기름에다 기름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럼 고기 그 볶아낸 우린 맛이 안에 살아있어요. 간장, 소 살짝 넣고. 어? 아, 네! 아, 춘장, 춘장. 아, 7분? 아, 7분 남았는데. 뭔가 춘장까지 들어가니까. 아, 그냥 이대로 요리 아니에요, 이대로? 완전 요리죠. 아. 진짜 맛있어. 아,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풍미가 있어 그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미리 올려놓고 이게 거의 다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아, 5분 남았습니다, 5분! 다 된 거 아니에요?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 밀가루 쌈을 만들어야 돼. 빨리 반죽 여기 치우고. 아니, 우리 한참 멀었구나. 반죽을 지금 하신대. 아우, 긴장돼, 진짜. 아, 긴장돼, 긴장돼. 어, 보는데, 그죠? 떨려. 네. 아니, 5분 만에 반죽은 언제 해요? 어떻게. 아니, 정말? 요때 이제 우유로만 농도를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맛이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죽은 완성이 됐고. 정현 씨, 정현 씨 트러플 오일 좋아하시죠? 세지 씨가 주셨다는 황태채. 이게 뭐야? 찬도 같이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태채? 황태를? 타락죽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황태채를 갈아서 넣었어요. 황태채가 나와요. 자. 큰일 났다. 이제 바빠요. 요거 지금 유장 만드는 거거든요. 기름장인데 오늘은 꿀을 좀 같이 넣었어요. 색깔 나게 간장 조금. 다음에. 장. 와, 처음 듣는 게 되게 많다. 네. 이렇게 끈적한 장이 돼요. 이렇게 끈적한 장이 돼요. 아, 여기에 황태를 저기다? 야. 와,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진짜. 깨. 아, 30초 남았습니다. 30초. 30초. 고소하게. 아. 와, 손가락은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야, 이거 아, 이거 너무 멋있어. 이현복 셰프 5분 남았는데 어머 어머 어떻게 여기서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유가 있으셔. 5분 남았는데 어떻게 밀가루 반죽? 아! 와, 대박. 이게 뭔데? 뭐지? 어머. 예측이 안 된다. 어? 참기름을 발라요? 예측이 안 돼요. 뭐지? 이렇게 겹쳐서. 먹었는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아, 이거를 자, 구워요? 2분 남았습니다. 이야. 아, 시간이. 8초! 아니, 애들 방금 너무 멋있으셨어요. 아!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어떡해! 10, 9, 8, 7, 10, 9, 8, 7, 10, 9, 8, 7, 10, 6! 5초 남겨놓고 쳤습니다. 6, 5, 4, 밖에 없어. 3, 2, 1.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정치해야죠. 와. 진짜 15분 만에. 야, 오랜만에 하려니까. 우와.
갑니다, 기계. 와,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해? 나 신기하다. 나도 너무 신기했어요. 눈앞에서 이게. 야, 이걸 만들어낸다. 어머,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이, 수고했어. 네, 아, 아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긴장되지. 심장이 쫄깃쫄깃. 쫄깃쫄깃해. 긴장되지. 데뷔 입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는 우리를 힘을 받지. 예, 데뷔님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아니, 되게. 엄청 훈남이네. 아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데뷔? 아, 재훈 배우 아니더라고요. 재훈 배우 아니었어. 정말 훈남이에요. 아, 정말. 제 부채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딱 펼쳐보세요. 오! 오! 우리가 오늘 대결을 한 거니까 네. 먹고 네. 평할 때는 우리 없는 데서 우리가 가고 나서 그렇죠. 이게 공평할 것 같아요. 네. 아, 요리만 해놓고 가는 거야? 아, 같이 안 드시고 네, 두 분이 드셔야죠. 편하게 하시라고. 냉정한 평가를 위해서. 자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집에서 이원복 셰프님과 이원일 셰프님의 음식을. 와, 집에서 그것도. 너도 이제 평가를 해야죠. 이원복 셰프님 거 먹어보자. 그래. 이거를 15분 만에 만드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 집에서 먹어볼지 꿈에도 몰랐잖아. 언니랑 영광이 어딨어. 내가 맛있게 사줄게. 와, 맛있겠다. 저는 저 쌈 식감이 궁금해요. 신랑 너무 좋겠다. 오, 이런 맛있는 것도 어디서 먹어봐. 그러니까. 진짜 장가 잘 갔네. 스위트해.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진짜. 돼지고기가 짜장 이불을 덮었는데 그 이불이 엄청 쫀득쫀득해. 이래서 이연복 하시나 봐. 여기저기서. 타락죽 맛있었겠다. 어디 가서 쉽게 먹지도 못하는데. 아니, 건강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입맛 없을 때.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 전복 씹히는 맛이 있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것도. 이거 방송 나가면 타락 쪽은 진짜 많이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그치? 너무 부드럽고, 바다의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크림 스프 맛인데, 한국적인 맛이야. 특이한 전복죽이다, 그치? 아, 네. 이런 전복죽 먹어본 적 없지? 없지. 대단하다. 이건. 아, 저거 아까 황태. 같이 먹어봐. 황태, 맞아, 완전 황태. 여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 죽이랑 참 잘 어울리는 반찬이에요. 웬일이야. 황태 버프라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맛. 버터구이 오징어 맛도 나면서 황태 솜사탕. 황태 솜사탕. 황태 솜사탕. 고급스러운 간식 같은 맛 난다. 너무 영광이다. 감사하고. 아니, 뭐. 다 먹었다. 영광입니다. 다 드셔주셨어요. 진짜 둘 다 너무 맛있다. 이거 평가를 못하겠다, 정말. 맹두에랑 더 맛있는 거 하나를 뽑아야 돼. 근데 이거를 1등으로 어떻게 정해? 응? 그니까. 1등을 정하면 정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뭐야! 이 화면이 나오는군요. 이야, 이거 긴장된다, 긴장된다. 되게 뭔가 시원해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 묘하게 보내네. 자, 편소랑 제1회 스페셜 매치입니다. 정연이는 냉장고를 부탁해. 정냉부. 무슨 프로그램이야? 무슨 프로그램이야? 영상하게 여기 앞에 보면 이수자 선배님 보면 슈퍼스타 캐가 없어. 오늘 많이 담겼네. 10개 들어있어. 자, 이연복의 연복이가 정연인의 놀러와 쌈대 이
이원일의 버터구이 전복 타락죽. 자, 숨 막히는 15분간의 대결. 그 승자를 지금 발표합니다. 자, 이원국이냐, 이원일이냐. 자, 15분간의 대결인데. 자, 정현이네 집에 가서 두 사람이 펼친 대결의 최종. 야, 뭐 하나 꽂아줘야지. 아, 별. 별 꽂아줘야지. 아, 아니, 괜히 긴장하게. 지금 다 드셨는데? 이원유 셰프님 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 맛있었어. 근데 이현복 셰프님 것도 진짜 맛있었어. 너무나 다 맛있으니까. 근데 한 명을 꼭 뽑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정현 씨 메뉴는 못 가겠네요. 어떡해, 안 먹는다니까. 왜 괜히 시켜가지고. 소리 이리 와. 재밌다. 자기야, 저기 봐봐, TV 옆에. 짜잔. 저 뭐야? 전복 껍데기 술. 술이야? 응. 저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 건강? 어. 어떤 거? 전복 껍질이 눈에도 되게 좋고 아. 남자한테도 좋대. 왜 좋아요? 배고파. 집에 뭐 먹을 거 있어? 아, 목소리가 봐봐, 너무 착하실 것 같아. 냉장고? 응. 서프라이즈 아니야? 뭐 있나 봐봐. 딱 여는데 뭐가 딱 있는 거 아니야?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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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랍스터? 제가 요즘에 요리책 촬영을 하는데요. 하루에 20개 요리를 하니까 재료를 끝나면 다 버리세요. 너무 아까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냥. 랍스터는 가지고 와야죠. 그쵸? 왜? 오늘은 내가 랍스터로 해물짬뽕라면 어때, 자기야? 좋아. 해물짬뽕라면. 어, 여기도 라면으로 가나요? 라면 먼저 삶아야지. 오징어, 조개, 홍합. 완전 영양 만점. 자, 간장도 넣고. 오, 소리 대박. 와. 예술이지. 전복 계속 요리 연습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을 안 버리고 전복 데친물로 이제 육수를 전복 데친물로 고추기름 넣고 라면 스프 어디 갔어? 저기 해산물에 라면이. 아, 라면 스프도 넣는 거야? 저건 뭐 넣어야죠. 저거 하면 다 너무 맛있어. 다 맛있지 뭐. 자, 랍스터를 꺼내보자. 아, 여기에 랍스터는 거예요? 자. 우와. 우와. 이야, 진짜 크다. 짠. 짠짠짠. 짠짠짠. 낙서를 한번 쪄놨기 때문에 국물 와, 비주얼이. 아유, 반신욕하시네요. 이제 아까 살짝 끓인 라면을 지금 넣고 국물이 이 정도면은 많이 빠져나왔을 거야. 와, 국물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어머, 너무 와, 맛있겠다. 저게 해산물이 진짜 많다. 100%가 아니라 500% 맛있겠네. 와, 육수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아, 비주얼 와. 최고다. 와, 비주얼이. 와우, 브라보. 오, 맛있겠다. 와. 프로그램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VCR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맞아요. 빠져들어, 빠져들어. 먹자. 어머, 진짜 얼마나 남편이 좋을까. 그러니까. 맨날 저녁에 맛있는 음식 먹고. 드시오. 이거 약간 황제 짬뽕이에요, 이거. 황제 라면. 황제 라면. 어우, 맛있겠다.
시원하네.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와. 아우, 아우. 어, 너무 맛있게 드신다. 랍스터 발라야 되겠다. 응. 랍스터 발라줄게. 아, 우와, 랍스터 발라줄게. 우와. 아니, 저건 일도 아니지. 정영이 일을 하시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이야. 우와, 웬일이야. 살 진짜 많다. 야, 랍스터 좀 먹어봤네. 오, 어우, 뜨거. 살 완전 통통해. 어머, 너무 자상하시다. 데뷔가 너무 자상해. 진짜 맨날 데뷔 많이 봐서. 아, 진짜. 정말 정연이를 너무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자기야, 역시 라면이 난 것 같아. 그치? 뭐랑 해도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편의점 음식으로도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영자 언니 그 태안탕면도 봐봐. 저거 되게 잘 팔리나 보더라.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나도 이번에 라면으로 할까봐. 전복눈 라면 어때? 그래? 라면이 편의점화 시키긴 좋긴 한데. 그치? 또 할 게 있어? 그러면 오늘? 내가 세 가지로 한번 해볼게. 세 가지? 네 가지를 더 먹어야지. 지금 데뷔 깜놀. 말 잘못해가지고. 시작이다. 네. 기다려. 내가 금방 해줄게. 와. 화구를 저렇게 동시에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바질 페스토. 와. 직접 만든 바질 페스토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명란 크림 파스타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내 오리지널 레시피를 라면으로 바꾸고 중요한 거는 내 만능 간장도 들어. 아, 이번에 또 활용을 하시네. 지금 TV에 이정현 나와. 어? 나? 어. 뭐? 명량. 명량? 아니, 아직도 TV에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아, 옆에서 요리하고 있는데도 TV에 나오는 게 신기해요? 자기 자다가도 뭉쳐서 내 얼굴 쳐다보잖아. 신기하다고. 어, 신기하지. 크림. 명란 크림 소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명란 크림 파스타에 내 만능 간장을. 그게 간장을 넣으니까 싹 잡아주더라고요. 자, 라면은 설 있게. 지금 건져야 돼. 아, 저 크림은 저거 내 쫄면인데? 앵글이. 앵글이. 아, 진짜 다 따라 안 해. 명란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자, 겉절이 라면. 겉절이 라면? 비빔면밖에 없으니까 겉절이 라면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 봉동 남은 걸로. 봉동. 맛있겠다. 면처럼? 아, 뭔가 이정현 씨가 우승 이후로 뭔가 자신감, 뭔가 탄력 이런 걸 받은 것 같아요. 아, 뭔가 자신감이 꽉 찬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실력이죠. 실력이지. 이렇게 전복을. 아, 겉절이에 전복. 넣고 자, 먼저. 어, 이거 뭐야? 겉절이에? 겉절이. 겉절이 비빔면. 물을 조금 넣어야 되겠네. 괜찮다, 진짜. 오, 비빔면이네. 겉절이 라면. 네. 너무 맛있겠는데요? 와. 와. 이거 예술인데? 어. 야. 와, 세 가지나 했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명란 크림 파스타 있지? 베이스는 그건데 거기에 내 만능 간장 넣었어. 너무 맛있다. 어이, 그래서 만능 간장이지. 와, 진짜 맛있다. 짭조름하고 맛있네. 너무 맛있지? 먹어봐. 미니 테라스에서 바질 뜯어서 한 거야.
어,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베이스가 그러면은? 응, 그냥 바질 페스토만. 이거 어때? 라면인데 건강한 맛이 나네, 이거는. 너무 맛있다. 아, 이국적인 맛이 세다, 이거 세다. 이것도 먹어봐. 어, 저는 겉절이 라면 궁금해요. 겉절이 라면도 맛있을 것 같아.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어, 약간 화냈어요. 뭐하지? 완전히 대드는데 이제? 초창기 말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짝살짝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요? 신랑이 옛날엔 다 좋다고 했는데. 자기야, 이거 먹어야 1등을 하지? 그래, 오늘까지야 먹자. 맛있지? 야, 그냥 내가 하나 맞는데. 거기에 참기름만 더 넣는 거야. 맛있겠는데? 이게? 맛있네. 이건 어른들 마신 것 같아, 그치? 이거 아니면 이거다. 누가 나, 자기는? 나 이거. 남녀로서 가리지 않고. 명란이 이제 아, 짭짜름하니까 느끼한 그러니까 맛을 또 잡아주니까. 명란 할래, 명란. 명란 파스타나 보다. 소주랑 레몬즙에 절여놓은 전복 내장을 건조기에 말려봐야지. 내장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건조기로 말려서 저걸 가니까 갈아서 건조 마늘가루랑 섞으니까 그 잡내가 안 나더라고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좀 전복 내장까지 활용을 하고 싶어서. 깽끝! 이건 안 뽑힐 수가 없어. 우리 맛있는 거 빨리 해야 되겠다. 어머나, 어머나. 민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어우, 귀여워. 소라. 아니야. 전복. 소라는 어떻게, 어디 보고 소라라고 부른 거지? 전복. 응, 그래. 전복이야. 맞지? 어, 귀여워. 이게 이렇게 이 정도는 그려야지. 저것도 괜찮다. 잘 닦이네. 이 정도면 됐나? 우와. 어머, 마술 같아. 이야. 빨리 벗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저 뭐예요? 물론물에. 거기다 소주를 넣으시면 그렇다며. 잡내가 금방 더 떨어지고. 아, 잘 떨어져요? 네. 아, 참 노하우들이 많네. 와. 다 끝났고 내장도 버리지 말고. 내장은 저는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기대된다. 김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김밥? 김밥이네. 와, 김밥. 김밥을 정하셨구나. 전복김밥? 지금 오, 전복김밥. 와. 깨도 우리 오빠가 볶음 깨니까 원래 안 넣어도 되지만. 식초를 넣는 이유는 보영 언니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보영 언니가 김밥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초절임을 넣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맛있더라고. 그리고 또 전복이랑 잘 어울려. 하니까. 전복을 손질해서 좀 굵게. 맛있겠다. 엄마 간장. 싸운 엄마 간장. 싸운 엄마 간장. 본격적인 조리. 오늘의 주인공. 제가 간장 베이스에 양파를 넣고 좀 볶았어요, 전복을. 그러니까 전복 장을 해보니까 약간 어른 입맛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약간 달달하게 볶으니까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 이 양파가 딱 있으니까 뭔가 요리 먹는 것 같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겠다. 무조건 맛있겠다, 이거. 어, 참 좋아. 일단 맛있고. 이 조선 간장을 넣으면 약간 좀 깊어져. 간도 외간장으로만. 전복 속재료야. 너무 맛있겠다. 그다음에 우리 엄마의 어떤 야심작.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어머니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는데 왜 싸매? 아우 자리. 여기 안 가셨어요? 엄마랑 아니 안 갔죠. 엄마 화해해야지. 예. 네. 금방 또 풀려. 그래, 멀리서 왔는데. 구불구불 길 따라 와. 어디가 나올까? 다 가르쳐 주는구나. 우뚝. 이렇게 글씨 알고 이러기 굉장히 힘든데 저희 오빠가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요 글씨를. 을 넘으면 뭐가 뭘까 있을까? 있을까? 그렇지. 와. 해요. 근데 할머니가 옆에서 너무 잘해 주신다. 네. 엄마가 너무 잘해 주세요. 저랑 엄마가. 엄마가 없었으면 진짜 진짜 못 켰죠, 이렇게. 아, 잘하네. 읽어 주세요. 미니 잘한다. 끝까지 다 봤어. 네. 아유, 잘한다. 이 고추장 아치는 우리 엄마의 어떤 야심작. 약간 이 느끼할 수 있는 이 전복 그 기름 맛을 잡아준다. 김밥이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 느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느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나 지금 식은땀이 막 제 모든 걸 쏟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미치겠네. 그런데 이걸 미치겠어. 어떻게 팔 것인가. 미치겠어. 너무 비쌀 것 같아. 너무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맛으로 따지자면 뭐 손색이 없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식용도 맛있어. 이게 기름을... 일단은 뭐 만들어볼게요. 비장의 무기. 전복 내장. 비장의 무기. 역시 전복은 내장까지 써야 되나 봐. 비장을 만들어 봐. 아, 맛있겠다. 계란 지단이 뭔가 진짜 요리 같아. 지단. 와. 아니 내장이 또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고소하고. 약간 내장 전 같은데요 느낌이? 저는 볶아가지고. 날개를 기념하네. 지단은 근데 내장 지단 처음 봤어요.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이디어 진짜 좋다. 내장. 근데 내장 지단이 지단을... 진짜 맛있더라고. 오. 내장으로 와, 지단을 붙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니요. 생각해낸 거. 생각. 오 이건 아이디어인데? 네.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게장 볶음밥 먹은 느낌? 고소하면서 이거는 약간 획기적인 음식이라고 할까? 너무 맛있어요. 이것만 팔아도 될 것 같아. 진짜 맛있었어. 그거 진짜 너무 좋다. 먹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야. 감태로 많은 것이 과연 감태로 많은 것이 과연 성공적인 일일까? 우와! 감태! 아, 감태 너무 맛있죠? 감태가 또 뭔가 스페셜한 그런 느낌? 바다야. 야, 감태김밥 없는데, 편의점에. 맞아, 저렇게 당근 많이 넣는 게 맛있어. 네. 아우.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하도 보니까. 김밥이 진짜 정성인 것 같아. 빨리 저 편의점에서 많이 나가요. 응. 그러니까요, 김밥 네. 먹기. 아, 야. 와, 감태김밥 너무 맛있겠다, 진짜. 느낌 좋다.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파래탕면에 이어서, 어머, 감태김밥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오늘 사고 치겠네. 첫 출연에 사고 치시겠다. 너무 고급스러운 맛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맛인데? 어쩌봐야지? 입안이 호강하는 느낌이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전복이 들어가니까 나 김밥 같지가 않아. 따로 살 것 같아. 어, 김밥 같지가 않아. 뭔가 요리 먹는 느낌. 어. 그러니까 맛이 되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일로 빨리 먹자, 밥. 김밥 먹을래? 엄마가. 왜? 김밥 싫어해? 저희 미니는
보려고. 너구리. 못 먹게 하니까 저리 가라고. 왜? 엄마한테 삐졌어? 불안한가 봐. 뺏을까 봐. 여유롭게 혼밥하고 싶은 거지. 엄마한테 삐졌어? 엄마, 잘 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 즐겁게 먹는다, 재미있게. 맛있는 건 저기서 먹어야 돼. 언제 재미있는 거 먹는 거야. 리듬을 타야지 먹는 거야. 소화도 시키면서. 운동도 되고. 이게 맛있는 음식을 진짜 혼자 먹을 때 그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혼자 먹으면 안정감이 혼자 있어. 맞아, 안정감이 있어. 즐기고 싶나 봐. 아, 귀여워. 라면 국물 저렇게 좋아한다. 아, 국물 너무 좋잖아요. 혼자 먹으니까. 있어야 되겠다. 너무 재워. 너무 좋아. 좋지. 다시 말 안 먹어. 다시 뭐 왜 먹어.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국물이. 네, 지금 기분이 완전 업됐어요, 진짜. 어? 어머니 등장하셨네. 어머니 다시 등장하셨네요. 다시 등장하셨네요. 제가 지금 사실 이날 좀 서프라이즈가 있어가지고. 아. 엄마 잡채도 길지하는 잡채잖아. 어? 전복 잡채? 어머, 전복이 괜찮겠다. 잡채가 진짜 맛있어요. 내가 한번 고기를 빼고 그 전복으로만 한번 해보자. 와, 괜찮다. 괜찮다. 네. 어머니께서 실력자시구나. 어머니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가 보다. 어머님이 요리 진짜 잘하세요. 저희는 잡채를 어떻게 하냐면 안 불게 하거든요. 오. 기름하고 간장하고 설탕을 넣고 한번 볶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대로 맛이 나와요. 와. 전자레인지 돌리면 저렇게 볶아야 돼요, 잡채를. 코팅을 한번 해줘야 돼요. 잡채가 또 향하지도 많이 나오고. 또 상하지도 않고. 근데 잡채는 누구나 좋아해요. 너무 맛있겠다. 맞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유력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복은. 맛있게 나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이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근데 내가 놀랬잖아. 이게 전복이 음식에 들어가니까 궁중 요리 맛이 나. 그냥 평범한 맛이 아니라 그냥 되게 맛있어. 전복에 간이 되게 잘 배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이 편스트랑이 대한민국의 음식 판도를 바꿔놓고 있어. 그러니까요. 잡채에 전복이 들어가고. 아, 맛있겠다. 자. 아이고. 어머, 몇 개를 드시라. 어머. 그래도 아빠 생일인데. 어머. 뭐? 아빠가 이날 생일이었어요. 지금. 와. 일라. 여기 앉아. 왔다, 왔다. 아. 우리 남동생이랑 우리 언니랑. 아. 우리 안녕하세요. 아빠 오셨다. 아버님. 아니, 총출동 있어, 가족이. 근데 언니도 미인이시다. 언니도 미인이셔. 생일 같이 떠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네? 와. 아, 정말. 야, 아. 회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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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회케이 괜찮다. 처음 봤어요. 그래. 맛있게 생겼다. 그쵸. 금가루도 뿌려있어. 건강하고 좋다. 아, 또 고추네, 이분. 아니, 그리고 바로바로 만들어줘가지고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생선 처음에. 생선 처음이었어요. 뭐, 쳐도 고쳐? 신기하다. 축하합니다. 우리 아빠 되게 어색하네.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저렇게 반응을 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동생이. 진짜 쿨하다, 니니. 시크한 듯. 진짜 쿨하다. 그러고 잤어요. 시크한 듯 쿨해. 우리 잘 먹었어. 이래 그대로 잔 거야. 양치다 갑자기. 너무 매력적이다. 하고 싶다며. 니니 왜 이렇게 매력이야. 건배. 건배. 건강하세요. 맛있지? 와, 아주. 특이하지, 맛있어. 특이하게 맛있어. 맛이 산뜻하고
감귤향이 나지 않아? 아. 내가 이게 이번에 주제가 전복이야. 전복이어서 전복 잡채가 아, 전복김밥이 나의 아, 너무 맛있겠다. 한번 맛평가를 해보세요. 큰 걸로. 감태김밥 너무 좋다. 먹어봐. 얘네 왜 이렇게 다들 무표정이야? 엄마 이거 무슨 김이야? 네. 감태김, 감태. 파래, 파래. 왜 애들은 전복을 잘 안 먹어봤잖아. 익숙한 음식이니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다 그러네. 맛있어? 진짜 맛있는 거지. 이건 아무나 진짜 다 입에 맞게 생겼어. 이게 아주 특유의 입이 들어가면 이 냄새가 김 냄새보다 아, 이게 그렇죠. 더 향이 아주 신가. 고급스럽잖아. 완전. 일반 김밥 맛이 나잖아. 전혀 인반 김밥 맛이 없지. 간도 딱 맞고. 간도 딱 맞지. 저희 언니가 음식을 진짜 잘해요.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언니가 맛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음식을 자기가 잘 좀 배우면 더 잘하시겠는데. 좀 식어도 맛있는 느낌이지. 그리고 전복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좀 식었어. 맛있는 거. 근데 맛있지. 식었는데. 동전이 지금 큰일 날 것 같아, 눈빛이. 그러니까요. 맛있지, 좀 식어도 맛있는 느낌이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것은 전복 잡채. 전복이랑 같이.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당면 저게 잘 뿌는데 저렇게 하니까 좋다. 맛있지? 전복? 맛있어. 아빠, 아빠는 지금 회랑 잡채랑 갈비랑 김밥이랑 뭐가 맛있어 지금? 아버님의 선택은? 여기서 회를 고르시면 맛있는데 난감한데? 아버지 선택은? 잡채야. 잡채. 찌를 넣자고는 나는 이게. 가졌어, 수기야. 아버지 되게 재밌으시네. 전복 잡채. 애들 잡채 좋아하잖아. 아이들 잡채 참 좋아하니까. 지유야, 잡채가 맛있어, 김밥이 맛있어? 잡채가 맛있어, 그래. 김밥이 맛있어? 김밥 고를 것 같아, 김밥. 어떤 게 맛있어? 이거? 그래. 먹어보고 싶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린 입맛 잡았다. 근데 이게 근데 만약 애가 있잖아, 내가. 조금 더 영양가 있고 진짜 내 새끼한테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맛이잖아.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건강식이고. 하긴 뭐 명란, 아보카도, 삼각김밥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전복김밥이라고 편의점에 못 나오라는 법도 없어요. 미니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네.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내 고생이 그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미니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 또 무조건 막 악플 다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 네가 얘기했지.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내가 걱정이야. 나도 되게 고민 끝에 결심을 한 건데 내가 이제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 나 이번에 미니 졸업식 날도 좀 내가 느낀 게 되게 많았거든. 애가 어느 정도 많이 다녀봐야지 애가 눈치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게 시선을 약간 의식하더라고. 이 인생이 살면서 도전을 해야 돼. 도전. 무조건 도전해야 무엇이 나오든지 나오는 거야. 맞아. 네. 도전 중요합니다.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다른 거는 다 흔히 있는 거고 이거는 좀 특이한 거니까. 진짜 이걸, 특이한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거는 거. 이거는 도전 한번 해봐야지. 이거 1등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나 그러면 1등 할 것 같아. 유나, 텐스트람, 화이팅! 화이팅! 이거 귀엽다. 아. 어이구, 잘하네. 맛있어?
감태김밥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개발을 잘한 거 같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7시가 되면은 저희 아이 같은 친구들 도와주는데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김밥 먹는 느낌 아니지 않았어요? 이건 무조건 다 좋아하겠다.